몇 종류나 있다고요? 지금 총 6종류 있어요. 다 먹어보고 싶은데. 아, 6가지씩이요. 종류도 다양하네요. 평범한 카스텔라는 가라!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맛의 카스텔라! 그 탄생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외할머니께서 카스텔라를 좋아하셨는데 드시는 모습을 보다가 목이 항상 메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만들면은 할머니께서 보다 편하게 빵을 드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효심. 수플레 카스텔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효심에서 만들어진 추억이 음식이었습니다. 탄생시킨 카스텔라. 그 맛의 비밀이 이곳에 숨어 있답니다. 먼저 폭신한 식감의 비밀부터 풀어볼까요? 카스텔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흰자를 거품을 내는 단계입니다. 합성 첨가물을 안 넣기 때문에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흰자의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화가 잘 되고 흰자로만 거품을 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노른자랑 흰자랑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거품을 내주고 있어요. 달걀을 통으로 넣어도 가볍고 폭신한 식감을 낼 수 있지만 자칫 퍽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님만의 특별한 비법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는데요. 바닐라 이스트레이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수입한 바닐라 빈을 럼주에 6개월 동안 숙성한 그걸 발효시킨 게 바닐라 이스트레이크예요. 이걸 넣게 되면은 계란 잡냄새랑 비린내를 없애주고 풍미를 훨씬 더 끌어올려주거든요. 훨씬 번거롭고 고가기 때문에 단가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올라가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게 맛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잘 섞은 노른자에 중탕한 우유와 크림치즈를 듬뿍 넣어주고요. 부드럽게 거품 낸 흰자와 합체해주면 수플레 카스텔라 반죽이 완성됩니다. 어머, 어? 한번 충격을 줘. 충격을 줘야지 공기가 빠져서. 일부러 놓치신 줄 알았어. 밀도가 높아지. 과학 시간 같네요. 빵은 과학입니다. 빵은 과학이다. 촉촉함의 극대화를 위해 찜 방식으로 카스텔라를 굽는다는 대표님. 한눈에도 폭신 부드러워 보이죠? 자, 이게 갓 나온 수플레 카스텔라입니다. 따끈따끈 갓 나온 수플레 카스텔라는 곧장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요. 텅 빈 매대 가득 빵을 채운 대표님은 손님아 벌써 퇴근하는 건 아니겠죠? 대표님 네. 어디 가세요? 이제 또 어디 가세요? 아, 저희 또 다른 직영점 매장이 있어서 거기 방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매장 관리를 하시는군요. 지금 직영점 3개 운영하고 있고 제조 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그렇게 도착한 또 다른 매장. 빵을 맛보러 온 손님들로 반죽이 틈없이 북적거리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수플레 카스텔라의 매력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 카스텔라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서 골라먹는 재미. 맞아요, 6가지나 됐잖아. 카스텔라 막 먹어보면 퍽퍽하고 좀 그런데 여기는 되게 폭신하고 부드러워서 되게 좋아요. 와, 빵을 엄청나게 드시네요. 아, 이제 이것도 싸가려고. 아, 너무 괜찮네요. 둘이 왔는데 빵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플레 카스텔라 맛이 입소문 날수록 몸은 고되지만 행복지수는 높아진다는 대표님. 점심 드시고 나서 디저트로 저희 베이커리 카페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디저트도 딱이겠네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희도 다 빵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성공.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금적인 부분. 그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고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받은 지원 사업이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영상 제작이랑 사진 편집 등을 지원받아서 상세 페이지도 제작할 수가 있었어요. 예쁘게 잘 담겼네요. 온라인 자체를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매출이 오른 겁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온라인 판매량.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도 카스텔라 명소로 자리 잡았답니다.